스토리가 있는 배움. 안녕하세요. 뇌아풍입니다. 3학년 2학기가 되면 고등학교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자소서 쓰기입니다. 오늘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자소서 쓰기 말고 특별한 자소서 쓰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진심이 통하는 자소서 쓰기라고 붙였습니다. 진심을 정해서 자소서를 쓰는 것은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매력을 가질 수 있는지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소서 1번 문항 작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쓰기에 대한 강의라고 하면 어떻게 쓰는지 또는 어떻게 고칠지 몇 개의 목록을 중심으로 알려주는 강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자소서 관련 도서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두괄식으로 적어라, 핵심을 단어로 요약해서 문단 맨 앞에 적고 줄을 바꿔 써라, 생기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명확히 문단의 앞에 언급하라 등등.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자소서 글의 전체 흐름이 어색해지거나 강의에서 얘기하는 목록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해서 쓰면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것은 목록 알려주기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겠지요. 어떻게 쓰라는 목록 하나하나를 맞추기보다 어떠한 관점으로 글을 써야 읽는 이에게 매력적일지, 어떠한 초점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큰 틀에서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우선 관점부터 이야기하죠. 학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그저 자신의, 학생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글을 점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 대학 이과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저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훌륭한 학생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글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소서를 읽고 점수를 매기는 입학사정관에게도 이러한 이야기가 과연 매력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 그 과에 지원하는 그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약 한의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생명 관련 동아리 한두 개는 들었을 테고요.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생명윤리나 동양의학의 통찰적 치료에 대해 생기부에 좋은 내용이 있을 테고 이를 분명히 언급했을 겁니다. 비슷한 내용, 나는 이것 이것을 열심히 했다만으로는 차별성이 입학사정관에게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관점을 고려하여 자소서를 쓰고 점검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저는 입학사정관의 관점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입학사정관의 관점으로 생각하라니 잘 안 와닿을 수 있죠. 입학사정관을 회사의 면접관으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아마 상상이 될 겁니다. 회사에서 새 사원을 뽑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면접관에게 누가 매력적일까요?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오기에 토익 700점, 인도어 시험 700점을 마스터했고 인도 문화에 대해 공부를 한 인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응시생과, 나는 이 회사가 아직 인도라는 큰 시장에 도전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입사하면 아직 미개척 분야인 인도에서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인도와 인도 문화에 대해 배우며 준비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응시생,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다르죠?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응시생을 뽑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두 번째 응시생을 합격시킬 겁니다. 그저 자신의 스펙이 아니라 이 회사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초점이 그 회사 입사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입사 후의 비전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라 이 말입니다. 자소서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 이런 이런 걸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대신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나는 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꿈이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동아리, 어떤 수업을 통해 준비해왔습니다 라고 말하자는 겁니다. 저는 글의 초점인 비전을 입학사정관에게 전해야 할 진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심, 미래대학 졸업 후에 미칠 선한 영향력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매력적인 자소서가 됩니다. 1번, 2번 문항에 비전을 묻는 문항이 없다고요? 1번 문항의 글자 수가 얼마나 아까운데 어떻게 진심인 비전까지 써놓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많은 글자 수를 차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어떠한 수업을 들은 동기 또는 동아리를 열심히 한 동기를 밝혀 적는 것이니 명확한 관련이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것을 전하지 않으면 왜 자소서를 쓰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자신이 한 목록과 성취 제목은 생기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동기와 진심을 보려고 자소서는 입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소서의 문 뒤에 이러한 비전, 진심을 두어줄 명확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글 전체의 구성과 진정성, 초점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자소서 1번 문항을 예로 들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죠. 머머대학 국어교육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있고 그 학생이 학교 생활 중에 열심히 공부한 소스가 아래와 같이 생기부에 있다고 합시다. 생기부 내용 보시면요. 1학년 때 국어 시간에는 모둠 수업을 통해서 주장하기를 했고요. 2학년 문학 시간에는 기영도의 엄마 걱정을 낭송하고 나누는 활동을 했습니다. 3학년 주문형 강좌 시간에는 책으로 여는 세상을 수강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냥 쓴다면 이거 세 개를 병렬해서 늘어놓는 이런 구조로 글이 되겠죠. 글을 좀 볼까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1학년 때는 국어 성적 좋지 않다가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 국어 교사라는 꿈은 밝혀놓았습니다. 문 두에요. 그러나 어떤 교사인지 확실하지가 않죠. 그 다음 1학년 국어 때 논리적으로 주장해서 온전한 설득을 할 수 있었다. 2학년 문학 시간에는 엄마 걱정 낭송하고 공감을 했다. 공감의 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국어에 대한 열정을 3학년 때도 가지게 되었다.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여러 도전의식과 성취의식을 느꼈다. 뭐 정도. 여기까지의 글 막 썼는데요. 한 20분 만에 막 썼거든요. 빈칸까지 딱 999자가 되더라고요. 국어교육과 입학사정관들이 근데 이 글을 본다면 어떠한 느낌을 받을까요? 이 친구의 특별한 진심과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진심, 대학 입학 후의 비전, 졸업 후의 선한 영향력을 넣어서 말입니다. 그 진심을 청소년 시 독서교육을 통해 마음을 바꾸는 교사로 잡아보았습니다.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니까요. 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난 국어 수업에서 시 읽기와 나눔을 통해 국어, 독서가 주는 울림과 감동, 삶의 변화에 대해 알게 된 후 저는 국어교사가 되어 청소년 시 독서 교육을 꼭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학년 국어 선생님께서는 모둠 수업을 자주 하셨는데 일방적인 전달 수업과는 달리 서로의 의견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단언해서도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제 의견을 주장하기 전에 모둠원들이 왜 환경에 지배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세세히 듣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여러 위인들의 예를 근거로 들었을 때 제 의견과 달랐던 모두분들도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감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2학년 문학 시간에는 기영도의 엄마 걱정을 낭송하고 모두분들과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혼자 방에서 늦게까지 기다렸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야기하자 다른 친구들도 개인적인 외로움과 두려움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 묵혔던 감정이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독서 나눔의 힘을 느끼며 제 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학년 때에는 책으로 여는 세상 주문형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갈매기의 꿈의 줄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패와 한계 앞에서의 좌절을 이야기하며 깊이 있는 독서 경험을 유도했고 그 발표를 들은 제 친구들은 피드백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는 다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에는 하나 되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교사가 되어 이런 수업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생각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더욱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와 독서 교육에 관한 깊이 있는 공부를 대학에 가서도 계속 진행하여 청소년 국어 독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이건 995자가 나오네요. 20여 분 만에 막 쓴 것이라 오탈자나 문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가요? 어떤 것이 왜 매력적입니까? 관점을 멀리 보고 구체적인 선한 영향력이 진심이 되면 구체적인 나의 스토리가 나오게 되고 그 스토리는 매력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꾸몄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꿈부터 꾸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도울 때 마음이 뛰는가? 나는 무엇에 보람을 느끼는가?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그 진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저 그 진심을 자소서에 불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소서의 여러 목록, 두괄식이어야 한다, 단어 요약을 앞에 넣는다 등등은 아예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자소서 쓰기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의 무수히 많은 입학사정관 중 몇 명이 여러분의 자소서를 평가하게 될 텐데 한 명의 입학사정관이 몇십 편의 자소서를 심사하게 되니 명료한 것이 잘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입학사정관에 따라 스토리의 흐름에서 논리력과 흡입력을 느끼는 입학사정관도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의 개인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입학사정관들이 자소서를 볼 때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비록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발전할 학생을 뽑고 싶다. 이것이겠죠. 그래서 자소서 입시가 있는 거겠고요. 진심과 열정, 여러분의 비전을 보고 듣고 찾아내고 싶은 겁니다. 이는 면접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본 책 중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라고 면접관이 묻는다면 네, 저는 갈매기 조나단을 읽었습니다. 줄거리는 무엇입니다. 라고 진심 여러분의 비전을 넣지 않고 답하면 너무나 아까운 것이겠죠. 네, 저는 갈매기 조나단을 읽고 스스로의 한계에 대해 좌절한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었습니다. 나눔 후에 새롭게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하자고 친구들이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독서를 통하여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독서 교육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기존의 교육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멋진 시간이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비전을, 영향력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야겠지요. 진심을 가진 학생이라면 무엇을 찔러도 진심이 튀어나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소서도 면접도 모두 진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야기의 초점을 선한 영향력을 펼칠 미래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미래의 변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펼치는 비전과 진심은 면접관, 입학사정관에게는 현실성 없는 공연불로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공부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 후, 7년 후 꿈을 펼칠 학생들에게 5년 후, 7년 후 세계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유엔 미래보고서나 세계 미래보고서 등 전문가들이 미래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무엇이 바뀌냐고요? 사회복지사가 꾸민 학생이 미래에 대한 책을 읽으면 미래 사회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가 문제로 떠오른다는 내용이 마음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를 바꾸는 해결책을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로 구체적이고 선명한 꿈을 가지게 되고 학생은 자소서에 이를 당당하고 매력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현실적인 실현의 힘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소서 쓰기에 고통받지 말고요. 자소서 쓰기를 통해 더 꿈꾸고 그 과정을 통해 꿈이 더 선명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진심,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돕는 영향력이 제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뇌아풍이었습니다.